안녕하세요. 주요 무기체계와 방위사업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전하는 말하는 방위사업청. 지난 1편에서는 방위사업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발명과 특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고로 특허란 발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 그렇다면 방위사업 속 특허는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되는 걸까요? 오늘은 특허를 포함하여 방위사업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의 관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말하는 방위사업청 지금 시작합니다. 크고 작은 전쟁을 수없이 겪었던 역사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성을 가진 우리나라는 든든한 무기체계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간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면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의 권리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서 지식재산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권리화가 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제도가 바로 방위사업청의 지식재산권 관리 지침. 무기체계 연구개발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을 식별하고 신고하며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원 진행과 지식재산권 정보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과 관련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직무발명의 신고와 심의, 권리양도 및 출원, 국유특허권 등록 등의 절차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소유하게 되는 지식재산을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민간으로의 파급을 위해 관련 기관과 민간에 공유하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 소유의 특허로 등록하여 관리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국방 선진국들의 무기체계 개발과 국방과학기술 경쟁. 방위사업청 역시 자주국방을 향한 노력으로 국방 지식재산의 창출 및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방위사업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적극적인 행보.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 주실 거죠? 지금까지 말하는 방위사업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